대기 중에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 있어. 어떤 온도에서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요? 포화 상태. 우리 정의 하나하나를 잘 봐놔야 돼요.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문제 풀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최대한. 공기를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불포화 상태랑 포화 상태가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와 물로 들어오는 수증기 분자의 수가 같은 상태가 포화 상태예요. 물의 양이 더 이상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는 게 포화 상태예요. 불포화 상태는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의 수가 물로 들어오는 수증기보다 많은 상태예요. 뭐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더 많아. 증발이 일어나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불포화 상태. 우리 포화 상태라는 거 봤고요. 이제 포화 수증기량을 한번 보도록 하자. 포화 상태의 공기, 뭐예요? 정의가 뭐야?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녹아있는 수증기 양이에요. 포화 상태의 공기, 포화야, 포화. 포화 수증기 양은. 기온이 뭐? 높을수록 증가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긴 기온이 있어요. 여기는 수증기량. 이쪽. 좌측, 이 세로 선은 수증기량이야. 수증기량. 이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에 B랑 C, 그 곡선 상에 있는 거, 이 B, C는 뭐예요? 포화 상태를 얘기해요. 알았지? 포화 상태야.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 A점은 아래에 있잖아요.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포화 상태를 얘기해요. 자, 현재 수증기량은 뭐냐면요. 이렇게 옆으로 쭉간게 뭐예요?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겠잖아. 이 곡선의 표시리가 됐겠어? 우리 여기가 14.7이겠지? 여기가 그지? 맞아요? 여기가 14.7이겠지?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뭐예요? 27.1이에요, 27.1.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가 뭐라고? 위에서 일로 간게 뭐라고? 포화 수증기량은 요렇게 읽는 거다. 알았지? 현재 수증기량은 얘를 읽어주는 거야. 얘는 포화 수증기량을 읽어주는 거고, 얘는 현재 수증기량이야. 뭐에? A점에. 알겠어? 봤지? 불포화 상태의 공기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기온을 봐봐. 이렇게 이만큼 낮추든가, 그지? 응? 포화 곡선 안으로, 아니면 수증기를 더, 이거는 뭐라고? 이쪽 A에서 C로 가는 건 뭐라고? 수증기량을 더 넣는 거죠?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기온을 낮추거나. 알았죠? 봤어? 이것도 뭐, 응결.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거야. 그죠?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게 응결이야. 이 응결된 거. 이슬점. 이슬점이 뭐야?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뭐라고요? 포화되지 않은 공기는 기온이 계속 낮아지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대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다. 암기. 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뭐랑 같다고? 현재 수증기량이랑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당연히 높아져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이슬점은 낮아져요. 응결량 볼게요.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만약에 이 점이라면은 그죠? 현재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읽어줘야 되지. 14.7. 맞아요? 현재 수증기량. 그 다음에, 뭐,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를 읽어줘야 되지. 맞아요? 30도에서 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27.1인데, 이만큼은 더니까 여기 추가되는 게 이만큼이니까. 그지? 빼준 거지? 맞아요? 10도에서 공기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양. 여기가 요건 남는 거겠지.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니까. 그치? 맞아? 요게 뭐예요? 물방울로 되는 양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그림은 이해가 가지? 맞아? 곰곰이 보면 이 말이 단어가 이거 봐봐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조금씩 틀려지고 막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알았지? 습도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따른 건조하고 습한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습도는 상대 습도를 사용해요. 상대 습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런 거. 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막, 이렇게 해서 갔어. 그지? 맞아? 그거 보니,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그죠? 현재 수증기량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야. 요거 파란 거 해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다고 써놔라. 요거 써놔. 파란 거. 요거 써놔, 요거랑, 분자가 요거랑 같은 거야.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상대 습도 구하는 법. 포화 수증기량 곡선산의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이래요, 100. 곡선산은 상대 습도가, 이게 100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100이 나오는 거야. 이게 100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분자랑 분모랑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분자, 분모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가까이 있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은 거야. 여기에 가까이 있을수록, 이 빨간 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뭐라고? 상대 습도가 높은 거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낮은 거야. 습도의 변화. 기온이 일정할 때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고,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기온이 높을수록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가 낮은 거예요. 습도의 측정. 건구 습도계랑 뭐를 이용해요? 건습구 습도계랑 습도표를 이용해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던 거예요. 건습구 습도계. 물이 증발할 때 주위의 열을 어떻게 해요? 흡수해요.
그래서 건구 온도계랑 습구 온도계가 있어요. 건구랑 습구의 온도차가 클수록 습도가 낮은 거예요. 차가 클수록. 같으면 습도는 뭐예요? 100%예요. 습도표. 초등학교 때 이거 봤잖아. 습구 온도랑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해서 했었잖아요. 습구 건구예요. 건구의 온도 23도, 습구의 온도 9도, 23 마이너스 19 하면 4도 차이 발생하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습구의 온도 19도 만나는 거야. 습도예요. 습도가 69야.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69다. 습구 온도가 낮은 이유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요. 주변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 이거 쓸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루 동안에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 맑은 날은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반대로 나타나요. 지금 기온하고 기온이 낮에, 그지? 낮 2시경에 제일 높죠? 그죠? 습도는 어때요? 반대죠? 맞아? 습도랑 맑은 날은 뭐라고? 기온과 습도가 반대. 하루 동안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이슬점은 어때요? 이슬점은 어때요? 이슬점은 거의 일정해요. 그죠? 일정하죠? 보라색은. 자, 비온 날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므로 맑은 날에 비해 이슬점과 습도가 높아요. 비온 날은 어때? 우리 맑은 날은 기온하고 습도가 반대고 이슬점 비슷했잖아, 그지? 여기까지는 배웠던 거 아니야, 그지? 흐린 날은 어때요? 뭐가, 뭐, 온도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뭐예요, 이게 지금? 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습도가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습도가 많이 올라갔잖아, 일단. 그지? 이슬점도 올라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라고? 많아지니까 이슬점하고 습도가 높다. 그죠? 습도도 높고 뭐예요? 이슬점도 올라갔어요. 그죠? 두 개가 올라갔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맑은 날, 비온 날, 흐린 날, 그지?